안녕하십니까. 경태지의 Thinking of Wine. 와인 검색 네 번째 시간이고요. 마지막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해외의 와인 전문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뭐 와인21.com과 와인오케이.com 있듯이 해외에도 굉장히 훌륭한 와인, 더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만 더 훌륭한 와인 전문 이제 사이트들 있죠. 일단은 와인서터.com, 그 다음에 90플러스 와인, 그 다음에 1855.com, 그 다음에 로버트 파커가 운영하는 와인 애드보킷, 그 다음에 알란 미도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버카운드.com, 이렇게 이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제 와인 해외 전문 사이트들인데요. 영어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글로 된 자료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유명한 와인 평론가들이 매긴 점수도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격도 한 큐에 알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. 와인서처닷컴은 와인 이름 검색해가지고 보통 이제 와인을 판매하는 상점에 대해서 그 점수도 알수 있지만 그 상점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90 플러스 와인은 해당 와인에 대한 판매 상점은 물론이고, 로버트 파커나 스테판 탄저, 젠신슨 로빈슨 같은 사람이 이제 매긴 점수도 한꺼번에 싹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평균점도 내주고,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의 추이 그래프까지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가 90 플러스 와인즈고요. 그 다음에 1855.com은 프랑스 또는 유럽에서 만든 그 와인 전문 이제 사이트인데요. 비슷합니다. 90 플러스 와인하고 비슷한데, 여기는 프랑스 와인은 엄청 이제 많고, 그 이제 오래된 빈티지부터 다양하게 이제 정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변동이랄지, 뭐, 그러니까 점수랄지, 그런 게 되게 잘 나와 있는데,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조금 부족하고, 그 다음에 신데르 와인은 거의 구색가추기 수준으로 이제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죠. 그래도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는 1855.com이 굉장히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와인 애드보켓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카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, 로버트 파커가 이제 되게 세계적인 와인 이제 평론가죠. 이 로버트 파커가 운영하는 게 와인 애드보킷인데, 이 와인 애드보킷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그 로버트 파커 팀의 어떤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. 점수도 볼수 있고, 그 다음에 버카운드는 이제 알란 미도우라는 이제 부르고뉴와 이제 피노누아 와인에 대한 아주 세계적인 이제 그 전문가가 있는데, 그 사람의 이제 그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, 피노누아나 부르고뉴 와인 좋아하시면 꼭 들어가 보셔야 되는 사이트죠. 나중에 요 사이트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